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검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특검하게 하고 그리고 특검관리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의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웬일이죠? 중간에 있는 이슈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특보성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의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웬일이죠? 중간에 있는 이슈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특보성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의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웬일이죠? 중간에 있는 이슈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특보성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의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웬일이죠? 중간에 있는 이슈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